안녕하세요. 그레이 모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초상화, 그러니까 인물 사진에다가 수채화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금 요 사진에다가 자, 요런 식으로 분위기를 낸 다음에 그거를 자, 이렇게 모거 파일, 액자가 있는 모거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필요한 재료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링크들이 있죠. 자, 여기 가셔갖고 이미지들을 다운 받아주세요. 지금 이 인물 사진도 아마 인터넷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뭔가 여기저기 많이 쓰여졌다라는 거 이게 느끼실 거예요. 잘 찍어놓은 사진은 정말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여기 257개는 달려있죠? 즐겨찾기는 더 많네요. 자, 이미지를 다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재료가 브러쉬. 아까 여기 앞에서 이 수채화 브러쉬 만들기 했던 거 있죠? 자, 요게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없으신 분들은 자 이거 다운받으시고 브러쉬 만들어주시고 이 브러쉬 안 쓰실 거다라고 하시면 다른 수채화 브러쉬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자 이렇게 가득 펼쳐놓고요. 그다음에 먼저 얘를 옆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다음에 얘도 옆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에다가, 자, 이렇게 수채화, 요런 거를 이제 찍을 건데,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은, 전 예전에 많이 공부할 때 이거를 지우라고 이렇게 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꼼수로 저걸 지우지 않고 저는 좀 덮어버리는 방식을 써요. 그러더라도 결과는 뭐 지우는 거나 덮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제가 은근히 귀찮은 걸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제 나름대로 방법을 좀 바꾸게 되었죠. 자, 일단은 용어를 이제 쓰실 때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니까는 백그라운드를 좀 먼저 풀어주세요. 백그라운드 더블 클릭해서 OK 눌러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크롭 툴 가지고서 모서리 잡아 당기실 때 Alt 키를 같이 누르면 기준이 중앙으로 바뀌죠. 그래서 널찍하게 여유 있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좀더 눈으로 잘 확인하기 좋게끔 새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흰색을 꽝 부어서 자, 흰색을 꽝 부어서 뭔가를 깔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마스크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레이어를 몇번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냥 새 레이어를 올릴 거예요. 새 레이어 올려놓고 하얀색 소프트 브러쉬 적당히 놓고 일단은 경계선이 자 약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지울게요. 하지만 지금 말은 지운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레이어 상태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냥 위에다 덮고 있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끝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다음에 가까이 가서 경계선은 좀더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끝쪽 뒤쪽은 자, 이 정도 지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새 레이어 또 올리고 아까 등록했던 자, 이런 수채화 브러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얘를 써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서 자, 얘를 흰색으로 찍어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하도 계속 찍을 때 각도라든가 크기가 일정하게 되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 보인다라는 게 티가 나게 되죠?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Shape Dynamic에서 Size Jitter 조정해 주시고 Angle 조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캐터링은 굳이 많이 올릴 필요가 없죠?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불규칙해진다라는 정도만 쓸수 있게끔 뭐 10이라든가 20 정도만 해주시고 저는 요 정도, 쬐끔. 그 다음에, 컬러 다이나믹에서, 컬러가 아니죠. 투명도 조금 바꿀 거니까, 트랜스퍼에서, 오파시티 지터, 조금. 그래서 문질러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팁 쉐입에서 간격 조금 벌려놓고. 팁 쉐입은 안 해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톡톡 찍게 되거든요. 한번 찍어 오시면은,
찍을 때마다 각도가 자, 뭔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다시 확인되면 아, 앵글 시터 해놨군요. 근데 컨트롤 오프 해놨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를 문질러요. 쓱 이렇게. 자, 문질러 보시면 쓱 각도라든가 크기 돌아가죠. 근데 그래도 진한 느낌이 나네요. 트랜스퍼를 더 과감하게 올려야 되겠어요. 올려주고 이제 끝쪽을 셀에 이어 있지 마시고 자 툭툭툭툭 쓱쓱쓱쓱 찍어요. 한꺼번에 푹 찌르지 마시고요. 찍어 가시면서 하세요. 자,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다른 브러쉬 바꾸세요. 다른 브러쉬로 바꿀 때 자, 여기에서 바꾸면은 설정이 여기 걸어놓은 설정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정 유지하면서 브러쉬 종류 바꾸는 거. 팁 쉐입에서 바꿔 주시면은 자, 그대로 있죠? 스페싱은 이거는 해줘야 돼요. 세주고서 쓱쓱쓱쓱 그다음에 여기도 쓱쓱쓱쓱 자, 여기를 좀더 과감하게 지우고 싶은데 너무 진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는 브러쉬 자체의 오파시티 값을 조금 줄이세요. 그래서 쓱 그러면은 약간 어떤 자국 같은 자, 자국 같은 느낌만 좀 생기게 자국 같은 거 자, 자국 같은 거좀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셀에 이어 또 올리고 이번 또 역시 브러쉬를 다른 걸로 바꿔서 적당히 해주고 브러쉬 크기를 알아서 조정하셔가지고 역시 얼룩 같은 거좀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연하게만 썼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써서 그 느낌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 주세요.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잘될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진이 너무 사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진을 수채화 기법으로 바꾸는 거, 아, 수채화 말고요. 스케치 느낌으로 바꾸는 게몇 가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선 간단하게 쓰는 건 필터를 쓰는 거예요. 자, 인물 사진이죠? 인물 사진 그대로 복사하세요. 컨트롤 J. 그런 다음에 이 사진에다가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선을 거칠거칠하게 해주는 듯한 필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포스터 엣지. 그리고 또그 외에 자, 스케치에서 자, 뭔가 이런 거좀더 가셔도 돼요. 자, 선택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인물, 피부 부분이 너무 없어지니까는 저는 지금은 요걸 쓸 거예요. 이걸 쓰고서 옆에 옵션 값은 한 번씩 건드려 보시고 OK 눌러 주시고 그래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좀 너무 거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거친 느낌을 약간 완화시키세요. 완화시킨다는 거 레이어의 오파시티 값을 조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사진의 이질 실제 사진 같은 느낌만 조금만 없앤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자, 멀리서 볼때 괜찮은 정도로만 추가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또 추가할게요, 뭔가. 자, 지금 얘네들을 자, 이렇게 뭔가 잘 덮기는 했는데 또 요거 찍어 놓은 거 자체도 약간 지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세 개. 흰색으로 세 개를 이렇게 계속 덮었던 거 있죠? 걔네들을 그룹으로 다시 한번 묶고 마스크 하나 추가해주고, 이 마스크에다가 반대로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검정색으로 찍으면은 이제 여기 안에가 다시 또 지워지겠죠? 그래서 좀 어딘가 지우면서, 자, 이렇게 또 바깥쪽에 얼룩을 또 살려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브러쉬를 너무 크게 썼나 봐요. 자, 경계면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자, 요 정도. 슬쩍. 슬쩍, 슬쩍.
자, 그래도 경계면이 보이는 건 다듬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 브러쉬 검정색으로 놓고 너무 과하게 문제를 뜨는 부분이 있군요. 자, 다시 흰색. 흰색으로 여기를 살살살살 다듬어서 뭐가 되건 티만 안 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삐져나간 느낌을 위해서 새 레이어 또한번 올려도 돼요.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하게 쓸 건데 이 수채화 브러쉬를 반대로 쓰는 거죠.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오파시티 조금 연하게 그 다음에 얘도 스케터링을 조금 쓸까요? 사이즈 지터, 앵글 지터 당연이고 라운드 지터 하셔도 되고 트랜스퍼에서 오파시티 지터 쫙 올려놓고 팁 쉐입에서 간격을 과감하게 벌려야 되겠군요. 내가 어디 찍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바로 다른 수채화 브러쉬도 선택하셔가지고, 자, 조금 슬쩍 찍어주시고, 여기 얼굴 부분 너무 많이 찍었죠? 자, 거기 지워요. 툴을 지우개 툴로 바꾼 다음에 소프트 브러쉬로 지워주셔도 되지만은 지우는 느낌도 수채화적인 느낌을 유지하는 게 좋을 테니까 그대로 수채화 브러쉬 옵션 값잘 조정해 주시고 자 해주셨으면 쓱쓱쓱쓱 문질러서 너무 찍었다라는 부분만 또 지우세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추가하는 거야. 저기다 또 다른 느낌 추가하는 거 잉크 퍼지는 거. 자새 레이어 올려 놓으시고 이번에는 우리 아까 다운받았던 거, 이거 다운받은 거는 어디서 다운받았냐면은 메인이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 소스 설치해 여기 주소 달아놨죠? 아까 여기에서 다운받았던 브러쉬들이야. 자, 요거 그렇게 잉크 자 이렇게 뭔가 퍼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좀 써요. 큰거쓸 거니까 저는 요거 써볼게요. 자, 이거 이용해서 과감하게 한방꽉 눌러주시고 자 이거 누른 거를 또 지우개로 지워요. 자 지우개로 지울 때도 일단은 오파시티 값 연하게 과감하게 지워야 되군요. 일단은 안쓸 부분은 자 저는 여기 부분은 안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아예 딜리트로 확 지워버리고, 여기도 날려버리고, 자, 여기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값 살짝 조정. 근데 살짝 조정하게 되면은 저렇게 너무 단색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놓고, 마스크 올려놓은 다음에, 브러쉬로 아까 썼던 아트 브러쉬 선택했군요. 자, 브러쉬 선택하고서 아까 쓰던 옵션들을 또 다시 한번 덮어주세요. 수채화 자, 이거를 여기다가 마스크니까 검정색으로 해야죠. 자, 이렇게 톡톡톡톡톡 툭툭툭툭 덮어서 여기도 수채화 질감을 같이 좀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앞쪽에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역시 같은 방법이에요. 새 레이어 올리고 원하는 재료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얘를 선택을 해서 역시나
레이어 분리해서 절대 똑같은 티가 안 나게끔 어딘가 자, 툭.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귀찮으면은 요두개 레이어 합쳐도 돼요. 컨트롤 E 눌러서 합쳤고 역시 또 레이어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이번엔 지우개 볼게요. 지우개 이용해서 자, 요런 데를 툭툭툭툭 지워요. 너무 튀는 느낌이 안 나게끔.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맨 위에 레벨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벨을 가지고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도 되지만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세요. 뭐냐면 배경 텍스처, 그러니까 뭐 낡은 종이라든가 아니면 벽면 이미지라든가 그런 걸 갖고 와서 어딘가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여기 목업. 자, 요걸 써볼게요. 자, 저 목업 이미지도 제가 링크 달아놓은 거 있었죠? 자, 거기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를 가져다가 쓰는데, 가져다 쓸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기는 돼요. 자, 그거 되는 방법 있죠? 자, 하지만 이제 잊지 마시고,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복사하고 싶어갖고,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하는데, 그냥 해버리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현재 이 레이어만 복사가 되죠? 넘어와서 컨트롤 V 해보시게 되면 당연히 그한 레이어만 복사가 돼요. 자, 전체적으로 다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 레이어 상관없이 복사해야 되니까는 이거 합쳐서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합쳐놓고 그러고 나서 컨트롤 C에서 가져가죠. 근데 이래 버리면은 그 레이어 다 사라지죠? 나중에 어떻게 수정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 작업 레이어는 살려 놓으면서 복사하는 거. 카피 머지가 있어요. 에디트에서 카피 머지를 실행하게 되면은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다 잡아내요. 대신에 영역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컨트롤 T 눌러서 영역 해제하고 나서 카피 머지를 실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 저는 컨트롤 A 눌러서요. 영역을 다 잡고 에디트, 카피 머지. 그러고 와서 넘어와서 컨트롤 V 해보면은 자 이렇게 다 넘어오죠.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 방법 안 쓰고 지금은 이걸 브러쉬로 등록할 거예요. 지금 이 사진도 하얀색과 검정색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단색으로만 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럼 브러쉬로 쓸수 있죠. 자 해볼게요.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자, 근데 디파인 브러쉬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디파인 브러쉬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왜 그러냐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큐먼트 크기가 현재 5000픽셀 이상 되어 있으신 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지 사이즈 가져가고 자, 요거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세요. 5000픽셀 미만으로. 대부분 그럴 일은 없으니까 에티에서 자, 디파인 브러쉬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등록이 되죠? 오케이 누를게요. 한번 딴데 가서 한번 찍어보자.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로 자, 찍어보면 아이고야, 컨트롤 Z. 자,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은 자, 이렇게 브러쉬로 들어왔죠? 브러쉬로 들어오면 좋은 거는 색깔 바꾸기가 참 좋아요. 녹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고서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오죠. 자, 그럼 이제 넣어봅시다. 자, 넣을 때 액자 안에다가 넣는 게 좋으니까 제가 계속 어떤 틀 안에다가 가둘 때 구름 마스크라든가 레이어 마스크를 쓰고 있죠? 얘도 그래요. 자, 일단 새 레이어 올려놓고 그냥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이거 지우기보다는 가두는 게더 편해요. 자, 잠깐 꺼놓고요. 지금 이게 목업 이미지라서 각도가 정확히 딱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얼룩이 자 이렇게 남는 부분 있죠? 자 요거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전 여기 위에 자가 보이죠? 자안 보이시는 분들은 컨트롤 R키 눌러보면 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자를 꺼내놓고 눌러서 잡아당기세요. 그 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움직여서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위치를 조금 더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마키 툴로 거기에 맞춰서 클릭해서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 하나 잡아놓고 그룹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Ctrl Z 자 그룹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생겨요. 이거 새 그룹 눌러놓고 이 그룹에다가 마스크를 옮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안내선 감추는 거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고 그래서 이 그룹 안에다가 자, 이 레이어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거 잡아다가 쓱 넣어주시면 자,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자, 한장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은 저처럼 두장 써보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두장 쓰는 거두번 찍으셔도 되지만은 레이어 복사하면 되죠? 자, Al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다음에 Ctrl T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은 자, 여기 뒤집기가 있죠? 뒤집어 주시고 그래서 적당하게 가운데다가 가운데인 것 같은 데다가 올려주시고 고정시키고 두개 레이어 같이 선택해서 자 위치 잘 선택해 주시고 크게 조정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여기 안쪽에 이 사진이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액자가 구분선이 너무 또렷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까 컵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목업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나 선명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금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 여기 액자 경계선과 자 여기 경계선을 보게 되면은 사진의 경계선을 보게 되면은 자 사진의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죠? 그 경계선을 조금만 퍼뜨려요. 지금 경계선이 되는 상황은 구름 마스크죠? 자, 이 구름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퍼트리는 거 블러 필터 메뉴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로 가셔가고 자, 그 블러 값을 조금 퍼트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저는 1픽셀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여기 경계선과 여기 경계선을 자, 봐가면서 1보다는 낮출 수는 없으니까 1로 OK 누를게요. 그럼 멀리서 보게 되면 자, 경계선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 보이게 돼요. 좀더 자연스럽게 하는 거 이제 여기다 명암도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햇빛이 왼쪽 상단에 있으면 왼쪽이 좀더 밝고 오른쪽은 어둡잖아요. 그거를 이 그룹 안에다가 넣는 거죠. 자, 새 레이 올려주고 소프트 브러쉬 자, 일반적인 소프트 브러쉬를 가지고서 오파시티 값 연하게 놓고 그냥 슬쩍 칠해줘요. 슬쩍 자, 이렇게 안에 안쪽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러고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역시 더 연하면서 또 슬쩍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조금 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검정색 이용하셔갖고 오파시티 값 연하게 슬쩍 어둡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약간 얼룩을 조금 더 찍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새 레이어 브러쉬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용하려는 브러쉬 선택하시고 검정색으로 일단 찍어봐요. 꽝. 자, 오퍼시티 값이 너무 약했네요. 일단 진하게 놓고 꽝 찍어봐요. 자, 이렇게 지금 액자 안에서 놀고 있죠? 이거를 좀 소화할 수 있는 쪽에다가 배치를 해요. 자, 요 정도? 전 오른쪽 하단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얘도 강도 조절해야. 오파시티 값만,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 그래도 너무 튄다라고 하면은 약간 지우는 게 낫겠죠? 지울 때도 그냥 지우지 마시고, 우리 아까 계속 쓰고 있는, 자, 수채화 느낌. 수채화 느낌적인 느낌. 그 녀석을 또 써요. 꺼내서 설정 해주시고, 스케터 값을 너무 올린 것 같네요. 자, 하셔갖고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쓱쓱 쓱쓱 그다음에 여기 턱 이쪽은 좀 많이 지워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 조금 달라지니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죠. 자, 이 정도 하시고서 그 다음에 또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사진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식물이 있는 데를 검정색으로 덮고 있잖아요. 요게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쓰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거슬리신다라고 하시면, 이도 정리하세요. 구름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일반 하드 브러쉬나 소프트 브러쉬 같은 거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자, 지금 검정색으로 자, 브러쉬를 더 줄일게요. 아, 자, 줄어들었죠? 자, 여기를 검정색으로 칠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액자에 있는 이미지가 지워지죠? 그래서 확대를 하셔갖고 자, 여기 뭔가 색깔이 너무 걸리적거려 보인다라는 부분만 좀 다듬으세요. 이럴 때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삐뚤빼뚤해지네요. 자, 저는 좀 빗나가지만 이거로 중요하게 다룰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멀리서 봅시다. 잘된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사진도 요 바깥 부분에 밝은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룹을 접어 놓으시고, 세레에 올리고, 또 소프트 브러쉬 같은 걸로 바깥쪽에 뭔가 연한, 환한 느낌을 또 추가를 해주세요. 브러쉬를 좀 키우시고, 제가 계속 마무리로 쓰고 있는 거. 자, 여기 왼쪽 상단을 한번 쓱, 색깔을 검정색으로 썼군요. 한번 쓱 해주시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 더 얹어주시고 그다음에 바깥쪽 누르고 싶은 데는 검정색으로 자, 쓱 칠해주시고 여긴 좀더전 칠할 거고요 여긴 좀더 칠하고요 블렌드 모드 마음대로 조정해보세요 오버레이로 놓게 되면은 자, 요런 느낌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이제 또 색감 추가하는 거그 색감을 밖에다 추가하셔도 되고 이 안에다 추가하셔도 돼요. 그룹 안에다 추가하면요. 자, 그룹 요 레이어 선택하고 색상 조정 레이어 중에서 그라디언트 맵. 그 그라디언트 맵의 그라디언트 종류를 자, 뭔가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런 것도 추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놓고서 요 녀석의 블렌드 모드도 조정해 보시고 오파시티 값 바꾸시고 마음대로 쓰세요. 멀티도 하시고. 자, 저는 지금은 멀티가 마음에 드네요. 자, 멀티로 넣어서 안쪽에 있는 저 액자 안에 색깔을 살짝 추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 어때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요 안에 있는 사진, 제가 계속 연습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정말 나중 되면은 했던 방법 계속 활용 쪽으로 나가셔야지 활용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은 금방 재미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다른 연예인 사진 가지고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이거 외에도
인터넷 가서 액자 목업 검색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안에다가 자기가 두고 싶은 사진 마음대로 넣어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어떤 포스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또 집어 넣어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는 이거에 관련된 예제가 많아가고 지금 녹음 작업을 하면서도 힘드네요. 자, 이거 브러쉬 정리하는 거 요거까지 바로 녹화하도록 할게요.